스위스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무슨 알라딘의 램프처럼. 아, 저기 도대체 뭐가 있을까 좀 궁금했고. 모두가 궁금했던 가방이 드디어 열리고. 혜린아, 거기 뭐 들었니? 가방 속 정체는 바로 수많은 상장들. 오. 무거워서. 오.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아온 상장들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비장의 카드를 선보이는데요. 샴푸를 기획하면서 시장 조사에서부터 성분 선택을 하고 거기다 디자인까지 모두 저와 저희 친구들이 함께 준비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 샴푸가 저한테 매우 애착이 가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만든 용기라든지 그다음에 단상자, 리플렛 수준이 고 3이라 치기에는 상당한 수준이더라고요. 심사위원의 호평과 혹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순을 맡고 있는 김효은. 저는 똘끼를 맡고 있는 임윤희. 에너지를 맡고 있는 이예진입니다. 저희는 미녀 삼총사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매력에 나도 빠져든다. 귀엽고 다들 조카들 같고, 예, 다 마음 같아서 난 다 결선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저는 똘끼를 맡고 있는 임윤희. 4차원 매력 소녀 임윤희 도전자. 똘끼는 좋은 측면으로 풀어보면은 그건 크리에이티브한 거거든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크리에이티브함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민 씨 아까 그 소개할 때 똘끼라고 했잖아요. 똘끼를 네. 담당하고 있다고. 똘끼를 뭐 어떤 형태로라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전기였던 특기가 육상이었으니까 육상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어요. 단거리 선수들은 이렇게 준비 자세를 취해요. 그리고 준비 신호가 오면은 뒤에 다리를 들고 땅 소리가 나면 이렇게 바로 달리는 거고. 브랜드를 만든다면 생각해본 브랜드 이름 있어요? 즉석에서라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예, 답변은 그렇게 듣겠고요. 윤희야, 실망하지 마. 에너지를 맡고 있는 이예진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이예진 도전자.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장시킨 이예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예진, 개발 능력을 탑재시킨 이예진입니다. 예진이 참 당차구나. 제가 이번에 상품 개발팀에 들어오고 싶어서 한번 해본 아이템들인데요. 탱글아이 크림이라고 크림과 수분알을 따로 나뉘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수분화를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개발 쪽은 너무 안 맞다.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나 온라인 쪽 업무를 해봐라. 기습 질문에 당황한 예진. 라고 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저한테 맡겨주신 일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상품 개발을 해서 온라인 쪽으로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품 개발을 하는 동시에 마케팅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차 면접 평가가 끝나고 심사위원의 꼼꼼한 심사가 이어졌습니다. 과연 첫 관문을 통과할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면접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꿈의 기업 스카우트. 재치와 아이디어가 넘쳤던 정채연 도전자의 운명은?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첫 번째 결선 진출자 서울공고 3학년 정채연. 단순히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딱 해서 들어왔구나라는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할머니랑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아서 화장품에 대해 잘 몰랐는데 피부가 예민해서 뭐 잘못하다 바르면 이렇게 두드러기 나서 화장품에 약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화장품을 이제 접하고 나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화장품을 살 때마다 뒤에 있는 성분표를 보고 구매하게 되었어요. 최대한 이제 화학적인 성분보다는 친환경적인 성분이 많이 들어간 화장품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녀노소가 가리지 않는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꼭 꿈의 기업에 입사해서 착한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 뱅크 서울공고 3학년 정채연. 오늘 면접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화장품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실력파 3인방. 과연 두 번째 결선 진출자는 누가 될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죄송해요! 두 번째 결선 진출자 천안여상 3학년.